훈련이 끝나고 사후 강평을 위해 한미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과연 어떤 평가들이 오고 갈까요? 오늘 건물들에서 소탄 작전을 할 때 모든 인원이 굉장히 작전을 잘했고 특히 5번 건물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했고 11번도 굉장히 잘했지만 두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. 서경석, 샘 일병입니다.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서경석 일병부터 왜 사망했는지 한번 말해주기 바랍니다. 대한군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그런 위험 지역이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. 저는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습니다. I don't know why I died. 전 건물 들어갈 때부터 총이 계속 안 나가니까 좀 멘붕 왔습니다. Since I entered the building, my rifle has malfunctioned, so I gave up. 아,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멘붕 왔다는 얘기 했습니다. I didn't give up. I was under a lot of stress. 예, 저도 영화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사후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웃으셨지만 작전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저기서 넘어졌던 인원이 여기 있습니까? 일병 손진. 네, 손진 일병. 일어나서 왜 그때 넘어졌는지 케네디.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케네디. 캡틴 케네디. You sliding you. 캡틴. I was just moving so fast, I couldn't slow down. 저는 저희 캡틴 케네디가 넘어졌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넘어졌어요. 네, 다음 영상 시청하겠습니다. 5번 건물에서 작전한 팀에서 적을 완벽하게 소탕하고 있는 전투의 모습입니다. 5번 건물에 작전에 투입했던 팀 거수해 주십시오.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. 연대장님의 마지막 맺은 말씀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단장님께서도 빅토리 파티 승인과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.